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안창모입니다. 오늘은 길이의 인문학,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제국의 출범과 관련된 도시와 건축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진행해 주실 윤여경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희곡을 쓰고 있는 윤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도시 공간에서 우리의 역사를 읽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덕수궁 하면은 이 도심지에 있는 한 복판에 있는 궁궐인데, 덕수궁의 국력이 다른 궁궐에 비해서 굉장히 좁습니다. 좁을 뿐만 아니라 다른 궁궐과는 다르게 덕수궁만 산을 배경으로 하잖아요. 덕수궁은 뒤에 오히려 빌딩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굉장히 독특하죠. 그것은 이 덕수궁이 다른 궁궐과 다르게 준비된 궁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사의 어떤 순간에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순간에 궁궐이 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사건이라는 것이 우리의 역사서 속에 어떤 임진왜란, 그 다음에 을미사변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건 모두 배후에 일본이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의 근대사의 그 역사에서 떼놓을 수 있는 일본이 이 덕수궁과 대한제국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백그라운드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덕수궁의 국력은 굉장히 좁아요. 좁을 뿐만 아니라 이 경계도 이렇게 도시와 관계가 서로 이렇게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엉켜 있는, 그래서 사실 도시의 변화가 궁궐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고 궁궐의 변화가 바로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도시 궁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대한제국의 출범과 함께 한양 도성의 공간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보통 우리가 그 서울의 가장 중심가로는 경복궁에서부터 덕수궁 앞으로 이어지는 세종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각에서부터 남대문으로 연결되는 남대문로가 있고, 그 다음에 동대문과 서대문을 연결하는 종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 정치적, 그 다음에 상징적 중심은 어디였을까요? 경복궁. 그렇죠. 경복궁 앞에 있는 광화문과 그 앞에 육조거리입니다. 네. 그럼 바로 그런 정치적 중심 또는 행정적 중심인 그 공간이 한양도성의 일상의 기능적 또는 경제적 중심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오히려 경제적 중심 또는 일상의 삶의 중심은 종로와 남대문당가 만나는 곳, 거기에 뭐가 있었죠? 상권의 중심은 유기전이 있고, 네, 보신각이 있어요. 거기가 경제의 중심이자 일상의 생활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조선조 500년 동안 서울은 두 개의 중심을 가진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대한제국이 출범하면서 이 구조가 바뀌어요. 왜냐? 이게 대한제국의 황궁이 경복궁에서 덕수궁으로 옮겨왔잖아요. 왕은 옮겨왔는데 행정의 그 중심 기관인 육조 관하는 옛자리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것이 뭔가 불편하죠. 그래서 이것을 원활하게 이어주려면은 길을 연결하면 되는데, 조선시대에는 경복궁에서부터 황토영까지는 길이 뚫려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 덕수궁의 대한문학까지는 당시에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길을 새로 뚫습니다. 새로 뚫으면 곧바로 대한문에서부터 육조거리까지가 길로 연결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황제국가가 되면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시설을 건설하죠. 그게 황구단이에요. 황구단이 지금은 이제 소곡로 옆에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는데, 초기에는 이 소곡로도 없었어요. 이 황구단 앞으로 이어지는 길을 새로 뚫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보면은 대한문 앞에서부터 이게 육조 거리로 연결되고요. 상권이 가장 발달했던 남대문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을지로길, 그 다음에 남대문으로 가는 길, 서성문으로 가는 길, 이렇게 되면 서울의 중심 가로가 모두 대한문 앞으로 모이죠. 이러면 이것이 서울의 기능적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대한제국의 출범과 함께 서울의 도시구조는 500년 동안 유지되던 두 개의 중심구조가 하나의 중심구조로 재편되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재편된 도시구조의 중심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대한제국의 출범과 함께 서울의 공간구조가 개편됐는데 이 사실을 그동안 우리는 몰랐고요.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경성구청, 지금의 서울시청 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죠. 그 다음에 이게 육조거리의 끝, 경복궁을 가리고 서 있었던 조선총독부 건물 때문에 우리는 이 길들이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걸로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고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그 부분이 하나둘씩 새롭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것은 이제 덕수궁의 정전이라고 하는 중화전 앞에 서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우리나라 궁궐의 가장 핵심인 정전은 그 주 건물이 있고 그 앞에 정전 앞 마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공간은 이제 국가의 중요한 큰 행사가 있을 때 왕과 신하들이 이제 전체 이 공간에서 행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덕수궁은 경복궁이나 창덕궁과는 다르게 이 정전이 두 개가 있는 궁궐입니다. 이 덕수궁에서의 첫 번째 정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중화전이 아니라 그 바로 옆에 있는 서양의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의 석조전입니다. 석조전이 먼저 지어지고 있다가 나중에 1902년에 고종주기 40주년 행사를 국제적으로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석조전의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 이 중화전을 새로 지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고종은 왜 전통적인 서양 건축 양식으로 새로운 첫 번째 정전, 대한제국의 황궁의 첫 번째 정전을 지었을까 하는 이 부분입니다. 사실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이라는 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건축 양식이었었고요. 그래서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을 짓는다는 것은 서양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한 대한제국이 서양식 근대 국가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근대 국가를 운영할 자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1902년에 고종이 이제 즉위하지 40주년 되는 행사를 국제적인 행사로 벌일 계획을 하는데 왜 그 계획을 세우냐면은 사실은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세계 열강들이 마지막으로 각축전을 벌이는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세계 열강이 각축을 벌이면서 당시에 조선에 대한 이권 쟁탈전 한참 벌일 때 조선이 이제 국가의 안위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 어떻게 하면 국가의 주권을 제대로 지킬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중립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6.1준의 서유견문에서부터 중립화가 우리의 답이다라는 생각을 일찌감치 했었고 이제 국력을 키우기 전까지는 중립화가 중요하다는 거였죠. 근데 그러한 것을 당시 대한제국 정부도 그것을 따르고 있었는데 마침 그 중립국을 정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점이 고종이 즉위 40주년 행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려면 이제 그 황궁이 중심 공간이 제대로 자리를 잡혀야 되는데 그 전까지 석조전의 공사가 늦어지니 중화전을 새롭게 지어서 거기서 행사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화전이 두 번째로 지어지는데 우리나라 건축은 조립식 건축이기 때문에 공정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제 1902년에 건물이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콜레라가 번지면서 그 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한 해 늦춰서 그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도 또 콜레라가 여전히 창궐을 해서 행사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고종이 대한제국의 출범과 함께 중립국화를 완성하려고 했던 그 꿈이 좌절되게 되는 거죠. 자, 비록 좌절은 됐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당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저 앞에 보면 현판에 중화전이라는 글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정전에는 이름이 경복궁의 근정전, 창덕궁의 인정전, 창경궁의 명정전, 거기에 다 돌림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화전은 중간에 정자가 없잖아요. 여기 중화라는 말은 중용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세상의 온갖 사물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본분을 다하면 세상의 질서가 바로 잡힌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 창조한 말은 아니지만 당시에 대한제국이 세계 열강이 각축전을 벌인 상황에서 이제 국권을 확실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세계 여러 나라한테 욕심 부리지 말고 자신의 본분을 지키면서 좀 평화롭게 국제 질서를 좀 제대로 지키고 만들어가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덕수궁은 와서 보면은 대한제국이라는 왕의 나라에서 황제의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궁궐의 규모는 작아요.
규모의 당당함이나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보는 우리의 대표적인 궁궐을 보는 시각으로 덕수궁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대 도시궁궐로서 우리의 근현대사를 입지에서부터 이 다른 궁궐과는 다른 정각의 배치, 양식 건축의 존재, 이것과 함께 정각의 이름까지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왜 덕수궁이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덕수궁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서거당과 직조당이 오늘날 덕수궁을 있게 한 원점이 되기 때문에 덕수궁의 모태 공간 같은 곳입니다. 선조가 다시 창덕궁을 중건하면서 나라를 다시 반석 위에 세우는 동안 기거했던 저쪽 있는 서거당. 서거당은 옛날에 임금이 기거했던 건물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직조당은 인조반정으로 즉위한 인조가 자신이 즉위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국난을 극복하고 조선을 다시 반석 위에 세운 서거당과 자신이 즉위한 직조당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니까 그때 당시에 두 건물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해서 남겨놨기 때문에 고종 때 대한제국의 궁궐로 이 덕수궁이 선택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건물이 없었다면 만들어질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런 고종이 당시에 좀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남아 있었던 궁궐의 이상을 잃어버렸던 옛 경운궁을 다시 대한제국 황궁으로 쓸 만큼 중요했을까? 고종은 왜 이곳을 선택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당시 우리는 역사적으로 선조를 그렇게 훌륭한 임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보였던 태도 때문에. 그런데 선조가 그 임난 이후에 보였던 것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선조와는 다른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선조의 어떤 역할이 있었다는 건데 그 역할을 뭘로 보느냐. 사실은 조선이 건국된 지 200년 만에 위중의 국난을 당해서 국가적 위기 상태에 있었는데 중국의 역사나 세계 역사에서 보면 한 나라가 세워진 지 100년 내지 200년이 지난 다음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부지기수거든요. 조선조 500년이 아무렇지 않고 너무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만 사실 500년 간 역사는 세계사적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자, 그러한 200년 만에 망할 수도 있었던 나라를 다시 반석 위에 세워서 이후에 300년을 더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선조, 이것이 당시에 고종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롤모델이 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종도 선조처럼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런 의지를 바로 이 서거당이 있는 이 현장에서 찾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서거당 건물은 잘 보면은 궁궐 안에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단청이 안 치러져 있잖아요. 단청이 안 치러져 있다는 건 저 건물은 민가의 건물이었다는 건데 민가의 건물을 여전히 단청을 칠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뭘까요? 임진왜란에 그 교훈을 잊지 않겠다는, 그렇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나라를 반석에 세웠다라는 네가티브 헤리티지의 교훈을 잊지 않은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고종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동공원부터 러시아 공사관까지가 고종의 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보통 이제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정동의 길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고종이 을미사변으로 아관 파천한 다음에 네. 아관 파천에서부터 덕수궁까지를 숨어 다니는 비밀 통로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오해에서 비롯된 거고요. 사실은 그 이 고종의 길의 원래 취지는 이게 나라가 대한제국이 빠르게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덕수궁에서 많은 국가적인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나라가 안정화되면 할 일이 많잖아요. 경운궁은 너무 좁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 비어 있었던 그 경희궁을 보조궁궐로 쓰기로 결정을 했고 근데 보조궁궐로 쓰게 되면은
이제 왕이 행차를 할 일이 생기는데 왕이 행차를 할 때 궁 밖으로 나가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번거롭고 민폐를 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 사실은 덕수궁에서 예, 경희궁까지 연결하는 그 길을 새롭게 어로를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도시적 상황 때문에 러시아 공사관까지만 만들어 놓다 보니 그것이 이제 아간파천과 연관시켜서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경희궁까지 연결되는 게 고종의 길의 실체에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고종의 길이라고 알려진 새로 단장한 길인데요. 우리가 걷는 길의 왼쪽에는 그 미 대사관 관저가 있고요. 네. 오른쪽에는 예전에는 미 대사관 직원 숙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사실 우리한테 일반인한테 공개될 수가 없었는데 이곳이 이제 선원전타라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미국 대사관과 서로 교섭을 해서 리터를 우리가 돌려받게 된 거죠. 돌려받게 되면서 선원전도 복원 계획이 현재 수립되고 있고 그러면서 고종의 길에 역사성을 회복하는 프로젝트가 1차로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정동을 보통 우리가 외교타운이라고 많이 이해하고 있죠. 외교타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계 열강들의 공사관들이 다 여기에 위치했기 때문에 외교타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입지를 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쪽에 보이는 러시아 공사관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대사관 건축, 공사관 건축을 그냥 외교를 하는 굉장히 거점 이렇게만 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외교 건축이라는 것은 정치적 건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대 국가에 내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역량이 있고 또 우리가 당신의 나라한테 어느 정도 우호적인지를 보여주는 제스처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나라 상대 국가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건물은 더 커지고 더 많은 공을 들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현재 남아있는 공사관을 포함해서 그 중에서 굉장히 좋은 곳에 규모 있게 지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 나라들이 당시에 조선 또는 대한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땅이 꺼진 곳이지만 원래 이 땅은 이렇게 완만한 경사를 이룬 언덕이어서 그 언덕 꼭대기에 러시아 공사관이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3층 높이의 탑을 또 세웠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러시아 공사관이 서울 사대문 안에서 가장 좋은 곳에 입지를 딱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체에서도 규모 있게 지었다라는 얘기는 서울에서 이 전략적 가치를 차지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러시아를 가장 견제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일본이죠. 일본하고 또 하나 동맹을 맺은 나라가 있어요. 영국입니다. 영국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나라 모두 러시아를 두려워하는데 동토의 제국을 벗어나서 부도왕을 찾아서 남하하려는 러시아를 유럽 쪽에서는 영국이 막았는데 이 아시아 쪽까지 영국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남하를 두려워하는 일본과 영국이 손을 잡습니다. 바로 그 영일 동맹이 맺어지는 그것이 이제 아간파천 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을 택하는 배경이기도 한 거죠. 힘으로 조선을 압박하면서 일국의 국모를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 일본과 고종이 맞서야 되는데 혼자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힘이 부족할 때 이웃 나라의 도움을 받으려는 게 그게 바로 외교죠. 근데 보통 외교에서 적의 적은 친구라는 게 외교의 기본이잖아요. 사실은 일본이 가장 두려워했던 적이 누구였냐면 러시아였거든요. 그럼 우리의 적인 일본의 적은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을 옮긴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친일파였던 김홍진 내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각을 새로 구성하죠. 네, 친러 내각을 만들고 그러면서 대한제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고종이 1896년 2월부터 1897년 2월까지 1년 동안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면서 독립문을 새로 짓고요. 독립신문도 창간하고 경운궁을 다시 지으면서 대한제국의 건설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서 각종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많은 프로젝트들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1년간 머문 시점은 대한제국을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고종이 러시아와 연합을 하고 러시아는 당시 부동항을 찾아야 되고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굉장히 우호적인 동맹을 찾게 된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 조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러시아를 가장 경계하는 나라가 어디냐? 일본도 경계했지만 사실 일본을 통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던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도 공사관을 굉장히 잘 지었고요. 그 공사관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국 공사관이 몰려있는 정동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바로 이 정동에서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고 그 상황 속에서 대한제국이 탄생하고 대한제국이 주권을 유지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친 곳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동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일 겁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중명전인데요. 이 중명전은 우리나라의 운명이 바뀐 현장이기도 합니다. 사실 중명전의 원래 이름은 수호헌이었었어요. 수호헌이 도서관이었거든요. 당시에 옥이 아마 책을 뜻하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책을 귀히 여겼으니까. 그래서 수호헌이었는데 1904년에 경운궁이 화재로 불타버리잖아요. 화재가 불타고 나니까 이제 고종이 거처할 데가 없어지니까 고종이 임시로 거처할 곳을 찾는데 고종이 이쪽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경운궁을 중건을 명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 건물 단지 한 채만 달랑 남아있지만 이 건물 말고 이 뒤에는 왕이 거처했던 그 침전이 하나 또 새로 있었고 이 앞에도 많은 정각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기에서 2년 동안 거처를 하시다 보니 왕이 그 거처하는 건물은 건물의 격이 올라가거든요. 보통 우리가 조선시대 때 왕을 부를 때 전하라고 표현하잖아요. 전하가 무슨 뜻이냐면 전 아래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하가 묵으신 곳이니까 수호헌이라는 도서관 기능에서 중명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 건물은 그래서 덕수궁을 화재로부터 중건하는 데 걸렸던 2년 동안에 여기서 머물면서 이쪽에 이것이 일종의 편전, 그래서 작은 정전의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바로 이 장소에서 우리가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됩니다. 대한제국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바로 고종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고종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죠. 그게 1907년에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 그곳에 우리가 그 3인의 열사를 그 보내게 되는데 그때 그 당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는 장소도 바로 이 중명전입니다. 그래서 이 중명전은 건물은 규모는 작지만 그리고 지금은 궁궐 밖에 위치하고 있지만 대한제국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최근에 사적으로 편입이 된 겁니다.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좀 다른 건물 양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전면에 베란다가 쭉 둘러져 있는 게 별로 없죠. 사실은 이게 중명전뿐만 아니라 대한제국 때 양관으로 덕수궁 경내에 보면은 그 정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석조전도 마찬가지로 베란다가 둘러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모두 서양 건축인데 사실 이렇게 베란다가 둘러쳐져 있는 건물이 정작 유럽 건축 양식의 본토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는 없어요. 유럽이 오리진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냐면 동남아시아예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 동남아시아의 고온다습한 지역에 식민 지배하면서 자국의 유럽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옮겨왔는데 옮겨오고 보니까 고온다습한 기후에 살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피하는 태양을 내다보니까 베란다라는 걸 놓게 되는데 거기에 바람도 불고 햇빛도 가리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전면에만 뒀다가 3면에, 4면에 다 두는 양식이 이제 식민지에서 발생을 한 거죠. 근데 그때 그러한 건축이 완성이 됐을 때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그때 서양 건축 양식을 도입하다 보니까 동남아시아에서 변형된 서양의 건축 양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양식은 석조전과 중명전이 다르죠. 네. 정관왕과도 다르죠. 네. 근데 공통점은 메인 공간이 있고 주변에 다 베란다가 둘러쳐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유럽에서는 이게 베란다가 둘러쳐져 있는 이런 건물이 유럽 본토에 놓고 식민지에서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건축 형식을 콜로니얼 스타일, 식민지 건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의 식민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 건축 양식 그러면 일본 양식이라는 얘기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베란다 형식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 이름을 따서 베란다 스타일 이렇게 이제 부르곤 합니다. 이 건축 양식은 사실은 우리한테 서양 문화가 또는 한중일의 서양 문화가 어떠한 경로로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물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이제 정동의 중심 가로인데요. 잘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외교 타운뿐만 아니라 여기에 최초의 가장 오래된 개신교 교회인 정동 제일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언덕을 넘어가면은 구세군 중앙회관도 있고 최초의 카톨릭 수녀의 건물 수도회도 있었고 예전에 러시아 정교회도 러시아 공사관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은. 아, 이게 정동은 이게 수많은 그 외래 종교의 시발점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혹시 그럼 여기 선교기지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최초의 오래된 외래 종교의 시발점이 여기인 건 맞는데, 선교기지가 되려면 사실 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선교 활동 나갈 때, 이제 들고 나가는 두 개의 강력한 그 준비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육하고 의류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창작품은 아니고 사실은 북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가지고 온 것이 바로 의류와 교육입니다. 그렇게 놓고 생각해 보니까 최초의 근대식 중등교육기관이라고 하시는 배제학당이 정동에 있었고요. 지금도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이화학당이 바로 여기 있었죠. 그럼 미션스쿨의 상징적인 배제와 이화학당이 있었으니 그러면 교육선교의 중요한 시설은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병원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병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시병원과 보구여관 두 개의 병원 건물이 있었습니다. 건물 중에서 핵심적인 병원 중에 하나가 보구여관이에요. 보구여관은 우리 잠자는 여관이 아니고요. 여성이라는 여자인데 여성을 구하는 의료시설,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화학당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동에는 교육, 미션스쿨도 있었고 미션예에서 운영하는 병원시설도 있었죠. 그럼 명확하게 정동은 선교기지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정동을 외교타운으로만 이해하는 것보다 외교타운이면서 동시에 선교기지였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근대기에 대한제국기에 서울을 정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정동을 중심으로 덕수궁을 중심으로 대한제국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좀 시간적으로 오늘날의 그 정동을 만들게 된 그 배경이 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아무래도 개항이겠죠. 그 개항의 현장에 가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항이 진짜 개항인가? 그다음에 개항장이라고 알고 있는 그 조개지는 우리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으로. 네, 인천으로.